다시. 오, 지은 건 나이스. 다시. 네. 풀렸다, 안 풀렸다가 이제 묶였는데. 네. 확실하게 묶여가지고.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 그렇죠. 왼발을 앞으로 내놓으시고요. 우리 전에 연습했던 거 몸의 왼쪽 부분들을 이렇게 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왼발 더 앞으로 내세요. 네, 좋아요. 자, 이게 몸 상체가 덤비듯이 여는 게 아니라요. 이 하체가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나이스. 지금 같죠. 네, 떨어지셔도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엉덩이 열리는 방법은 이제 좀 익혀보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좀 한번 해볼게요. 발을 여기다 놓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스윙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백스윙 갔다가 이제 다운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회원님은 어떤 자세가 나오는지 좀 볼 거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이 오른쪽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스타트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니, 거기 안 올리시고, 그 밑에. 네. 올리시고, 백스윙 갔다가 다운. 지금 보시면은 상체가 돌아가짐에 의해서 하체가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다시 백스윙 들어볼게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아래쪽으로 넣어보세요. 엉덩이 안 돌리시고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그 상태에서 무릎만 넣어보세요. 그렇죠. 지금 그게 고관절 회전이에요. 다시 한번 백스윙. 자, 무릎.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자, 무릎. 그렇죠. 지금 그거를 스타트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백스윙 들었다가 자, 다운.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다운.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 연습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 다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무릎을 좀 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다운. 무릎을 피면서, 그렇죠. 맞아요. 다시 한번 더. 다운. 무릎 피면서. 오케이. 우리 그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쳐보실게요. 백스윙 가서 멈춰볼게요. 다운. 그렇죠. 그런 모션이 나오는 거예요. 손은 일부러 너무 남겨놓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펴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다운, 업. 오케이. 그걸 이제 부드럽게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너무 확 있잖아요. 천천히. 이게 부드럽게 이으라는 거는요. 지금 회원님은 이런 느낌이었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동작을 느끼면서 한번 해볼게요. 나이스. 좋아요. 오케이. 다시. 지금 딱 그 템포로 한번 공을 그냥 쭉 밀고만 가볼게요. 퍼트하듯이. 나이스. 다시요. 피는 느낌이 좀 없으시네요. 다시 해볼게요. 나이스. 다시. 좋아요. 이제 한번 하프스윙으로만 쳐볼게요. 백스윙 쭉 들었다가 투.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얼리 캐스팅은 안 돼요. 지금 이거 네 먼저 쓰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 가는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되는데 회원님 이거를 써버리는 게 좀 있으셔서 네 다시 쳐볼게요. 백스윙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스타일. 거기서 회원님 코킹 어떻게 해요? 더 넘어갈 때? 안 하면은 지금 회원님은 상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표현해 주세요. 더 넘어갈 때. 그죠? 딱 그 상태에서 한번 쳐보세요. 안 풀려요, 그러면. 다시 백스윙 들어보세요. 방금 그 위치까지 다시. 천천히. 지금 좋아요. 그대로 쳐볼게요. 네. 아, 어떤 거냐면 회원님이 지금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이 상태에서 그냥 올라 이런 느낌이신 게 지금 제일 간편하고 편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회원님이 올라가신 거 보면은요 올라갈 때 이거를 써요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억지로 쓰는 건 아니겠죠? 이거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거를 이제 힌지가 좀 들어가지면서 받쳐지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좋은데 회원님은 지금 이거를 드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오른팔로. 받쳐지는 것과 드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요거 때문에 좀 약간 캐스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랬더니 지금 왼쪽으로 가잖아요. 다시. 지금 나이스. 다시. 마지막에 땡기는 거 좀 안 해보세요. 가까워지는 거. 그냥 먼 상태 그대로 유지.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나이스. 그럼 지금 거 훅 날 것 같아도 슬라이스 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당겨져 있으면은 얘는 이 받치는 자세가 굉장히 어색해져요. 당겨져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얘가 쓴단 말이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다시. 손목을 안 쓴다면은 지금 같은 느낌은 안 써야죠. 이 상태에서 땡기듯이 해갖고 안 써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멀리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안 써지는. 이러면은 괜찮죠. 다시. 안 돼요.
다시 백스윙 들어볼게요. 백스윙만 들어서 멈추세요. 그죠? 그렇게 좀 멀리 있어야 돼요. 그대로 쳐볼게요. 쭉. 네. 이거 너무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네. 좀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게 지금 완전히 방향 차이가 심하잖아요. 진짜 회원님 손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나이스. 그럼요. 네. 네. 나오고 있죠? 네. 물통 같은 것 같은 예를 들면은요, 네. 이 상태에서 물통을 쏟아야 돼요. 네. 이렇게 있으면은 컵이 이렇게 들려지는 이런 느낌이 드셔서는 안 돼요. 이 컵에다가 물을 넣어놨으면 컵을 뒤쪽으로 쏟아야죠. 이 상태에서 쏟는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는 안 쏟아지잖아요. 좁히시면은. 회원님은 그렇죠. 좁혀놔 보세요. 한번 좁혀 보세요. 이렇게 좁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저도 어려울 거예요. 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맞아요. 애초에 그거 그렇게 좁혀놓고도 잘 백스윙을 드시는 분들 보면은요, 애초에 이 왼쪽 어깨 오는 정도가 완전 달라요. 좁혀놓고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얘가 좁아지면은 뭐 그건 이제 그 사람 특성상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대부분 이렇게 들진 않아요. 이게 잘 오시는 분들은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멀리 있죠.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이렇게 돌았을 때, 네, 자 돌았을 때 멀리 있어야지만 치는 힘이 세지겠죠. 얘가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네, 약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거를 멀리 놓게 될 거예요. 잘 오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아지니까 얘가 어떻게든 올려야 돼서 좁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든 이거 늘려야 돼. 늘려야죠. 안 되면 스윙을 좁혀서라도 늘려야죠. 스윙을 줄여서라도. 다시. 좋아요. 아직은 버릇이 좀 남아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왼손 가지고 늘리는 거는 이제 회원님이 저랑 저번에 많이 연습을 하셨으니까 해요. 이제 이거는 하시는데 이제 오른손을 잘 못 늘려요. 이 느낌을 잘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미지를 많이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우리 고무줄 이렇게 당겨놓고 연습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다가 뭐 책가방처럼 매가지고 고무줄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 텐션이 없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가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게 지금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좁아지지 않게. 그렇죠. 맞아요. 요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맞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네네네. 거의 대부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이제 왼쪽 어깨를 더 쓰려고 노력해 보세요. 지금 보면 회원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잘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 갔으면 그 상태에서 하면 안 닿아요. 네, 그 상태에서는 얘가 더 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잘 안 가요. 와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굿.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땡. 나중에 지금 이전 거랑 지금 친 거랑 스윙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기 뒤에서 찍어도 지금 보이는 게요. 백스윙 갔을 때는 뒤로 이게 넘어가지는 이 느낌이 보이는데, 지금 거는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보여요. 이건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이쪽 부분을 보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저였으면 저는 지금 이 오른 손목 있죠? 네네. 이 오른 손목이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 보일 거예요. 네네. 회원님은 지금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네. 네. 이것과 이거는 너무 차이가 커요. 네. 네. 그렇죠. 회원님이 지금 저기서 봤을 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셔야 되는데,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회원님은 지금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완전 밋밋하니 지금 이렇게 캐스팅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이거를 그대로 내려간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자, 그대로 내려가 볼게요. 펴줘요. 쓰겠죠, 당연히. 네. 얘는 자, 그냥 본능적으로 써요. 팔꿈치가 진행을 하려고 해도 써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펴지는 게 편해지죠. 네. 이렇게 있을 때는 그래요. 이렇게 있을 때는 어때요? 네, 그렇죠. 감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진행시켰고,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요. 그래도 어때요? 안 풀려요. 이렇게 안 풀려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는 차이가 커요. 네. 네. 다시.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대신에 백스윙 만드는 느낌, 확실하게. 오케이.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느낌을 주는 거는 이제 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일단은 큰 부분이 확실하게 느낌을 줄 수 있어야 작은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네, 작은 부분까지는 아직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지금 느낌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네. 그렇죠. 나이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 오른팔을 피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나이스. 그래서 실제로 백스윙을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키시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거 자체도 여기 뒤에 견갑골 있죠. 네. 이거를 당기는 느낌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지 팔꿈치를 뒤로 당기라고 해서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보면은 견갑골을 당기면서 올라가시면 지금 이런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또 쭉 돌아가 볼게요. 그대로.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 주시면은 네 맞아요. 백스윙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이 알기 더 쉬운 느낌은 오른팔을 피는 느낌으로 나이스. 그럼 뭐 지금 같이 나이스. 근데 아직은 지금 이게 좀 잘 안 맞기네요. 요거. 그러니까 이제 큰 거 만들어 놨으니까 작은 거 좀 신경 써서 한번 해볼게요. 쳐보세요. 좋아요. 지금 같이. 다시. 백스윙 들어서 한번 멈춰 볼게요. 스탑. 그렇죠. 네, 좀 더 진행해 볼까요? 네, 좋아요. 네, 그대로 쳐 볼게요. 네, 좀 진행을 해 본다는 거는요, 거기서는 팔꿈치가 좀 구부러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쓴 상황에서는요, 얘를 쓰든 안 쓰든 같은 느낌일 거예요. 손 자체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투. 그럼요. 저는 나이스.
다시. 그렇죠. 아, 칼이 모양이 달라지네요. 모양이 달라지죠. 네. 네. 빼놓고 갖고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것도 좀 바꾸긴 할 거예요. 아, 네. 이 위치에서 보면은 네. 실제로 지금 회원님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네. 저는 조금 더 바꾼다면은 저는 좀 이런 느낌으로 바꾸겠어요. 네. 네. 이 상태에서 회원님은 이거를 먼저 가려고 하시는 중인 거고 제가 회원님한테 바라는 거는 체중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같은 느낌으로 오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그 상태 서 있는 상태로요.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중심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양발을 이렇게 왔다 갔다 잔발을 밟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회원님의 느낌은 이거예요. 중심 그 이제 무게의 중심을 이동을 시켜서 지금 양발을 밟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고요. 저 잘 보세요. 저는 중심 이동을 안 해요. 그런데 어때요? 양발을 밟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회원님은 지금 그거에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무게 중심을 이동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골프 스윙에 적용시켜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작은 스윙부터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대로 쳐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다시. 안 돼요. 맞아요, 지금 같이. 그래서 회원님은 이제 무게 중심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미 지금 이제 다 익혀놓은 상태인 거예요.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에 이제 압력을 주는 연습은 아직은 안 한 거죠. 그래서 발바닥에 압력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그래야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도 하는 거죠. 근데 회원님이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잘 갔다가 왼쪽으로 가려니까 갑자기 무게 중심을 확 쏟아버리면 어때요? 발바닥에 압력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무게 중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니까 네, 회원님의 미스샷이 커지는 거예요. 무게 중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죠. 네. 사실 그건 그거 아니에요. 지금 회원님은 아직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백스윙 들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저랑 똑같이 왼발을 이렇게 그냥 꾹 밟아보세요. 네. 다시 한번 더 꾹. 다시 더 꾹. 그렇죠. 그 꾹 밟는 느낌을 주면서 스윙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공 안 치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스윙 연습. 백스윙, 꼭. 맞아요. 그럼 지금 회원님 어떤 느낌 들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올라가지는 느낌이 들어요? 떨어지는 느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풀스윙까지 다 해볼게요. 어떤 느낌 들어요? 떨어지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백스윙 들어서 한 꾹꾹 두 번 밟고 한 번, 두 번, 퀵. 어때요? 지금 거는? 네,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느낌이 더 많이 들죠. 지금 자연스럽게 발바닥에 압력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지금 그 뭐 지면 발력을 쓰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중심을 먼저 가버렸기 때문에요. 발바닥을 밟기보다는 그냥 이걸 누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백스윙. 노. 다시요. 그냥 꾹 밟아보세요. 꾹. 그건 지금 체중의 이동인 거잖아요. 네. 다시.
그렇죠.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네,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중심은 이쪽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발 바닥만 밟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회원님은 지금 이게 아니라 중심을 이동해서 밟으려고 하니까 그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덤비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굿. 좋아요. 그럼 꾹 누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갔다가 나이스. 다시. 맞아요. 그걸 타이밍 맞추는 거죠. 회원님 몫인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나이스. 그럼요. 좋아요. 낮춰야 되는데. 낮출 수 있죠. 지금 저거는 캐스팅만 좀 더 고치면 탄도 낮출 수 있어요. 네. 지금 회원님 탄도 낮추려고 상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다시 쳐볼게요. 다시. 이게 이제 상체 생김새가 뭐 심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요. 회원님이 약간 배치기가 좀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엉덩이 여기 잘 보세요. 보시면 이제 좀 나와지죠. 요 배치기 때문에 지금 요 각도가 조금 변해요. 이런 식으로 클럽이 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살짝. 그럼 지금 우리는 요렇게만 해도 한 2, 3도 정도가 변할 거예요. 최소. 최소 2, 3도가 변하면은 이건 거의 한 클럽에서 한 클럽 반 정도가 더 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이거는 연습을 좀 해보시긴 하셔야겠죠. 엉덩이가 안 나오게끔. 이 부분 오늘 신경 쓸 게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회원님은 발바닥 밟는 것부터 먼저.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백스윙 들어서 다시 멈춰 보시고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왼발 밟아보세요. 왔다 갔다. 그렇죠. 맞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그 느낌으로 쳐보세요. 또. 그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게 숙제예요. 다시. 백스윙은 좋고요. 잘하셨고. 발바닥. 그럼요. 나이스. 오늘 좀. 아, 그래요? 체력 좋아지시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백스윙. 자, 얘가 짧아버리면 안 돼요. 그럼 오른팔은 똑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길어지셔야. 그래서 오른손도 같이 눌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들어놓고 왼발. 왼발. 이런 식으로. 발 전체 밟으려고 하다가 뭐 뒤꿈치가 밟히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앞발이 훨씬 좋아요. 네. 앞발. 그리고 밟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왼쪽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을 맞추려고 노력해보는 거죠. 상태에서 백스윙, 왼발, 그대로 툭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봐도 왼발을, 그렇죠, 밟겠다라는 게 보이죠? 다시 한 번 더. 이 느낌이에요. 저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왼발만 밟는 느낌이고 가면서 돌아가는 느낌이고 그게 그대로 맞아지니까 지금처럼 체중은 중심은 가운데예요. 보시면요. 요렇게 있죠? 지금 하체는 어떻게 가요? 왼쪽으로 가지면서 공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K자 모양 거꾸로 놓은 그 모양 있죠? 그게 지금 이제 정확하게 나와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전팔 거의 안 쓰죠? 튀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가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끽 밟으면 안에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안으로, 아, 바깥으로 튀어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가다가 끽 그러면은 당연히 빵 튀어나가지는 거죠. 오른팔 888 오른팔, 그렇죠. 좀 그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이스. 좋아요. 네? 네. 그 두 가지 느낌을 좀 연습을 해보세요. 좋아요. 그렇죠? 알. 나이스. 좋아요. 그럼요. 지금 이게 네. 이벤트로 들어간 게 아니고 솔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솔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괜찮아요. 이거 끝에 맞은 느낌 들었죠? 네. 끝에 맞으시면 지금처럼 옆으로 터져요. 맘먹고 돌리려고 치지 않은 이상은 터집니다, 그거는. 다시요, 다시요. 지금 왼발에다가 왼발을 밟으려고 할 때 이 상체의 무게를 자꾸 이렇게 쏟으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네. 회원님은 이 연습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체중이 이렇게 두시고요. 왼발만 이렇게 밟았다가 다시 돌아와 보세요. 네. 근데 밟는 게 지금 회원님 만약에 체중계를 양쪽 발에다가 두 개 있으면 해보세요. 양쪽 발에다 이렇게 두시고요. 왼발을 디뎠을 때 여기는 순간적으로 0이 나오게끔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른발을 뗄 수 있으면 0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더 이제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훈련을 해보자면은요. 그거를 순간적으로만이 아니라요. 이 정도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원님은 이거거든요, 거의.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이 정도도, 네, 그렇죠.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왼발에다가 압력을 얼만큼 줄지도 회원님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주면은 당연히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겠죠. 이런 식으로. 네. 조금만 주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줄 수 있겠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제 그 돌아오는 리듬까지도 회원님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칠 때는 느린 느낌일 거예요. 빠른 느낌으로 가서는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자, 빠른 느낌? 이런 느낌이죠? 뭔가 컨트롤이 안 돼요. 느린 느낌, 빵! 해서, 그쵸. 하셨던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오늘 하시는 이 내용이랑 겹쳐지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그거 버릇 만들어 놓으시고요. 좋아요. 대로. 나이스. 쳐보겠습니다. 나이스. 그럼요. 팔 개입 안 하니까 훨씬 좋네요. 네. 나이스. 압력을 주기도 전에 돌아버리니까요. 네. 이제 좀 지치면 나오는 일들이죠.
좋고요. 나이스 샷. 자, 백스윙 조금만 덜 가볼게요. 어깨까지만 간다 생각으로. 잘하셨고요. 팔꿈치는 구부려도 돼요. 네. 좋아요. 나이스. 괜찮아요. 그 리듬 맞춰주는 게 숙제인 거니까요. 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셔야 돼요. 다시. 좋고요. 아, 나이스. 이게 다 두 개가 있어서 네, 그렇죠. 그거를 그 전에 하셨던 것들을 못 하시면은 이 단계는 못 오죠. 네,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자, 지금처럼 팔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정확도를 유지하시려면은 그럼 오른팔 편하게 놔두셔야죠. 그렇죠. 나이스. 굿. 회원님은 지금 하셨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세요? 이해는 안 되시는 건 없으실 것 같고. 네네. 박자. 요거 맞춰주는 거죠. 네. 버릇이 돼 있어야 편한 거지, 버릇이 안 돼 있을 땐 수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 야구배트, 날라오는 공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날라오는 속도가 얼만지도 모르고, 네. 내가 휘두른 속도가 얼만지도 모르고. 네. 그럼 다운스윙 하죠.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단순하게 휘둘렀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왼쪽에다가 체중을 이제 좀 두고 치는 스타일이셨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회원님 오히려 상체를 더 뒤집어 놓고 치는 결과가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는 상체를 쓰게끔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 잘 쓰시고 있으니까 이제 압력을 밟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체중이 넘어가서 밟으려고만 안 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은 사람이 계단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계단 올라갈 때 어때요? 발을 딛죠. 그 다음에 체중을 써요. 아니면은 발바닥이 이런 식으로 발에 압력부터 주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체중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백스윙, 압력, 체중. 넘어가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압력, 체중.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텝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왼발 해놓고 스윙하는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해요. 진짜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잘 못 가시는 분들, 아니면 체중 이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럼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려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시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그 모양을 수동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모양은 나오는 거고요. 그 회원님의, 그렇죠. 압력부터 시작해서 돌아가기. 굿. 좀 빠르긴 하죠.
좋아요. 안 돼요. 땡겼어요. 그래서 이걸 버릇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오케이. 그렇죠. 지금 거는 그냥 이거를 놓고 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너무 놓고 오잖아요. 팔을 일부러 올려고 하지 않은 이상은요, 죄다 다 풀어요. 팔을 일부러 올려고 하지 않은 이상은 그럼 또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놓고 올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좋아요. 다시. 그거 엄청 많이 하셔야죠. 네. 그래서 연습장 처음 도착하셨을 때는 몸풀기로 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렇죠? 좋아요. 그 벽을 미는 느낌인 거죠. 굿. 그렇죠? 그 느낌을 기준으로. 오케이. 지금 느낌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모션이 많이 변했어요. 네. 아까 전에 회원님은 지금 멋있다. 이 삼각형이 엄청 이렇게 넓게 벌려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치키닝 하듯이 이렇게 벌려졌었던 게 이제는 몸 앞에 이렇게 늘어지는 요 느낌으로 하시니까 삼각형이 조금 작아지는 거죠. 대신에 이 자체는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네. 손하고 몸하고의 그 거리는요. 이렇게 하는 게 넓게 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려갈 때 이제 더 넓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회원님이 아까 좁았잖아요. 네. 그래서 풀려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우와. 이걸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죠. 와, 나왔네, 이제. 네. 그렇죠. 커요. 네. 나이스. 그럼요. 순위로 따지면 요게 1순위, 그리고 이제 발바닥을 밟으려고 노력하는 게 2순위. 그래서 먼저 신경 써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적용을 시켜봐도 되는 거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약간 여기가 살짝 들죠? 남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굿. 그렇죠. 더 가야죠. 안 갈 수가 없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왼쪽 팔이 가서 붙으려면 지금 얘는 더 가야지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 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평소보다 지금 한 20도 더 도는 거예요. 평소에는 지금 이 등판이 잘 안 보이는 느낌이었었고, 네. 그니까요. 등판이 안 돌아가는데 원래는 더 못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제 더 가려고 손을 땡겨버렸으니까 그거 똑같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던 거를 이제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등판이 보이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등판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발에 있네. 네. 아주 좋아요.
무리가 안 되신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회원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좋아요. 좋습니다. 다시. 그렇죠. 괜찮고요. 오케이. 그렇죠. 좋아요. 그럼요. 지금 이렇게 맞아도 130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거 몇 번이에요? 7번?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맞으면 120이 안 나게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힘 전달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좋아요. 좋고요. 그렇죠. 나이스. 그거 하고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하시다 보면은 이 허벅지 안쪽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원래 안쪽이 단련이 많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거 연습하다가 이제 안쪽이 좀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계속하면은 여기가 좀 계속 아플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주에 이거를 하면 이제 보셨고. 어우, 많이 하셨네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처음에 하는데 이게 뿌리가 막 이렇게 되니까. 네. 막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죠. 그게 적응이 안 돼 있으셨을 때는. 억지로 세게 하지 마세요. 네. 더 했어요. 아이고. 이거 괜찮아지더라고요. 다쳐요, 잘못하면. 조심하세요. 이번 생 이게 마지막인지 몰라. 그렇죠. 좋아요. 지금 거는 사실 이제 왼발을 밟기 위해서 어떻게 쓴 거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요. 보시면은 상체의 체중이 이 하체를 이렇게 쓰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그냥 밟는 느낌을 주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그 느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상태에서 밟고 돌아올 수 있는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밟고 돌아올 수 있는 정도. 맞아요. 맞아요. 굿. 그 느낌이에요. 좋아요. 나이스. 이게 지금 리듬으로 제일 잘 맞은 거죠. 지금처럼. 좋아요. 에이, 다시. 네. 오, 나이스. 그렇죠. 지금 같이죠. 괜찮아요. 너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얘가 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는 느낌인 거지 이거를 무조건 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어깨를 쓸 수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은요 지금 저는 구부려 놓고도 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같이 좋아요. 20년만 아 아니요 그럼 여기서 네 손이 멈추지 않는 게 네 근데 최근에는 뭐 그런 걸 알았다 생각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최근에 아신 것도 아마 땡기다 많은 느낌이셨을 네. 거예요. 저는 그거에 이건 줄 알았어요. 몸무게만 네 들어서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땡겨지는 거죠. 네.
그렇죠. 좋아요. 여기가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받는 게 맞아요. 땡겨지는 느낌이 아니라 늘어나는 느낌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나중에 한번 회원님이 다른 사람들 치는 걸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좀 스윙 좀 이쁘다 싶게 나오는 아마추어나 뭐 프로나 한번 잘 보시면요. 백스윙에 갈 때 여기가 어깨가 올라가지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이 상태에서 이 어깨는 이렇게 쓰게 되죠. 네. 그럼 지금 이 팔을 이렇게 쓰는지 그때 이거를 이렇게 쓰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얘를 바로 당겨버리시면 얘는 100% 올라가요. 그래서 백스윙을 이렇게 드는 사람들은 어깨가 안 당겨지는 사람이 없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부분은 이 팔꿈치 부분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스윙을, 그렇죠, 이쁘게 올라가시는 거죠. 좋아요. 지금 같이. 맞아요. 지금 같이. 다시. 다음 주요? 다음 주, 다음 주 월화. 내일 열심히 연습하셔야겠네요. 네. 내일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치시면서 이거 잘 맞는데 뭐 그냥 내일 편하게 있다가 뭐 월요일 날 가서 적용해 보지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진짜 그거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적용해 보려면은 내일까지 감각을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요. 지금처럼. 와우. 맞아요. 원래 저렇게 가야 돼요, 거리가. 네. 그러니까 회원님이 지금 때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메커니즘이 안 좋아갖고 힘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굿. 다시. 얇게 맞은 것보단 지금 힘 전달이 좀 덜 된 게 이런 느낌으로 맞은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압력구를 시작으로 해서 그대로 빵. 그렇죠. 이 느낌이 왼쪽 어깨의 느낌으로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회원님은 이 오른팔의 느낌으로 가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럼 제자리 회전이 안 돼요. 지금 회원님은요. 네. 그렇죠. 이거죠. 느낌이 다른 거는 아시겠는데 이거를 회원님이 확실하게 인지를 해놓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팔의 느낌인 거지 왼팔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지금 이거예요. 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다시. 그러니까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맞는 거예요. 다시 쳐볼게요. 그럼 오른팔. 그럼요. 오케이. 팔, 원종팔 게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팔을 신경 쓰면서 이제 발바닥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시면은요, 그냥 발바닥을 떨어뜨려 보세요. 백스윙 올라가기 전에 발바닥을 떨어뜨려서 오른발 밟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왼발을 떨어뜨려서
자연스럽게 밟히게 만들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실게요. 맞아요. 지금 그 연습인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자, 오른팔 신경 쓰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 리듬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스윙이. 나이스. 간단하죠, 스윙은. 나이스. 지금같이. 오케이. 그게 포인트긴 해요. 지금 회원님 하셨던 요 모션이. 그죠? 세레븐도 가지고 하셔도 좋죠. 편리하게. 네.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양쪽 어깨에다가 그냥 이렇게 책가방처럼 멜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좋아요. 책가방처럼 멜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당기셔도 괜찮고. 네. 아니시면은 그냥 이제 목에다가 걸어두고 이제 그거를 당겨도 좋고요. 이제 양쪽에 이렇게 목걸이처럼 늘어뜨려 놓고 잡으시는 거죠. 그걸 이제 당겨지지 않게끔 각자 한 팔에 있는 게 좋아요. 하나로 가지고 묶어갖고 이렇게 잡으시면은요, 얘가 당겨지고 있으면 오른팔 당기는 걸 모르잖아요. 각자 있으시면은 오른팔 당겨지는 걸 따로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오, 나이스. 그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훅이 안 난다는 거는 지금 회원님은 이제 많이 좋아지셨다는 소리예요. 그냥 아까 왼쪽이죠? 살짝이요? 네. 나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 지금 회원님이 이제 뭐 편한 스윙은 아니지만요, 아직은 이제 조금 더 간편하게 거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노력해갖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숙제로 드릴 테니까 연습은 아까 전에 하셨던 대로 이제 몸 풀기는 이거예요. 네, 그렇죠. 좋아요. 지금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몸풀기, 두 번째로는 왼발 꾹꾹 눌러주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밸런스 보드. 네. 좋죠. 밸런스 보드 있으시면요. 네. 그렇죠. 백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밸런스 보드의 오른쪽이 지금 눌러지는 게 좋고요. 그 상태에서 왼쪽을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밸런스 보드가 이렇게 여기에 지금 체중이 없으면 오른쪽에, 체중이 없으면 왼쪽이 눌릴 거 아니에요. 딸깍. 그래 놓고 이제 넘어가면서 치게 되는 거죠. 딸깍이 먼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밸런스 보드 놓고 쳐도 돼요. 또 인터넷에 보니까 뭐 쿵딱 보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몇만 원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두 가지 다 차이는 없어요. 용도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님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가지고 사시면 되세요. 그거 좀 연습 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는 시간 어떻게 드릴까요? 똑같이 또. 아, 그럴까요? 네. 금, 토요일 9시.